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협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자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일하게 해달라며 양보를 요구했는데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가 현실이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설정한 D-Day를 하루 앞두고도 예산안 협상에 진전이 없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느라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내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맞상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했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을 첫 해는 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면 후폭풍을 감당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보냈습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의 대상과 비율에 맞춰져 있는데 투자 활성화다, 아니다, 부자 감세다, 이견이 팽팽합니다. 때문에 내일까지 합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을 근거로 정부안과 야당 수정안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대 모든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김진표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